네,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준경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? 네,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예.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, 저희 교회도 우리 전주 복음화를 위해서 뭐좀 부족하지만 또 같이 좀 협력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님들 좀 시간 좀 내주셔서 오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을 것 같은데, 표어. 네. 그러니까 뭐 매년 표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네, 이제 전주 복음화, 민족 복음화,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자.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, 우리는 이제 소모임을 사랑방이라고 하는데, 이제 아, 그래요? 사랑방도 이렇게 사랑방 식구들이 좀잘 섬기자. 그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자. 이런 게 이제 큰 어떤 이제 비전이고 목회 철학이죠. 그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역들, 네.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역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우선은 좀 기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? 당연하지 않겠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매월마다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월, 화, 수 새벽에는 기도 십일조라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심이긴 하지만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오전에 뜨겁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고요. 또뭐 전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사랑도 드리고 또 긍휼 사역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. 또 이제 뭐 목요일마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또 이제 개개인별로 또 함께 만나서 관계 전도에 중심을 두고 또 1년 중에 뭐 이왕이면 상반기 하반기도 좋고요. 한 10여 주 정도씩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성도님들이 이제 한 영혼을 좀 작정하고 또그 작정한 영혼들을 좀 섬기고 또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전도하면서 좀 같이 따라가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좀 돕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러브 전주라는 팀이 좀 있습니다. 이제 구제팀 같은 거죠. 그래서 교회에서 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분들 좀 돕고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그 사랑을 좀 전하고 있지요.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찬 나눔이라고 해서 한 45분 정도 또 우리 반찬을 맛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각 가정에 또 우리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또 배달해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 13일, 13일부터 15일까지 기도의 11조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건 뭐 무슨 내용인지. 네, 그거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도, 매월 3일은 기도하자. 네, 그런 의미로 기도의 11조가 네, 이번 달에도 좀 있는 거죠. 뭐 이게 3단계, 4단계 막 그러는 바람에 한 주가 좀 미뤄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3일 이제 동안. 기도 11조가 있습니다. 우리가 매월 추천하는 도서가 있거든요. 그런 추천하는 도서를 성도님들도 한번 추천하고 읽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달에는 좀 말씀을 좀 전하고 나누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. 평소 좋아하는 인물이라든지 또 이제 목회 방침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. 네. 평소에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책을 좀 읽는 거를 좀 좋아하는 아, 편이거든요.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우리 목사님들의 책들을 좀 읽기도 하고 또요 근래 이제 몇년 전부터는 이제 설교집도 좀
읽어보기도 아, 하고, 그래요? 네, 유튜브 영상들도 좀 보면서 좀 은혜 받고 외모하기도 하고,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자주 느끼거든요. 아, 네,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 목회하던 것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갖고 그럽니다.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또 네, 앞으로 계획은 우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말씀 중심, 은혜 중심, 뭐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게 또 다른 어떤 이제 비전이고 목회의 철학인데요.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. 특별히 또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좀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자. 이런 의미가 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자.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, 한 가지 더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인데요. 지금 저희 교회가 또뭐 선교사님들도 좀 돕고 또 돕는 교회들도 좀 있고 어떤 단체도 좀 있는데 좀더 선교를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100명의 선교사를 좀 파송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현재로는 이제 파송 선교사는 없지만 이제 한 8분 정도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.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 뭐한 달에 30이나 5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파송은 아니지만 협력 파송 선교사로, 물론 이제 협력 선교사는 더 많이 있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씩 길게는 또 저희가 안 되니까 한 나라의 한 선교사님 또그 선교사님을 돕는 그 나라의 이제 원주민이죠. 네, 그분을 돕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아홉 번째, 열 번째를 좀 찾으면서 또 계속 우리 선교하려고 합니다. 지금 목사님 뒤쪽에 보면은 세계 지도가 지금 붙어 있어요. 이 세계 지도를 지금 강단 뒤쪽에 붙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, 세계를 품으려고 그러는 거죠. 아, 이제 세계를? 우리 교회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이제 한 층에 여러 홀들이 있는데 그 홀들 이름들도 이제 뭐 태평양, 대서양, 인도양, 무슨 뭐 아프리카 홀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일부러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선교하자 네, 그런 이름으로 네, 정하게 됐습니다. 우측에 또 보면은 사라누기 또 현수막이 대형으로 걸려 있는데 성숙이라는 주제로 걸려 있어요.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.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좀 주춤했지요. 아이고 예배 못 드리는가?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담임 목사이지만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올해 이제 드리면서 올해 시작하면서 그래도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 좀 성숙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성숙해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제 매주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올해는 주일날 네, 한 40여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. 그 은혜를 계속 주일마다 나누고 이걸 좀 상반기 때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또 만들어서 성도인들과 못 만나면 줌으로라도 이번 하반기에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눌 계획입니다. 끝으로 지난주에 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앞으로 뭐 특별하게 뭐 교회연합회하고 뭐 활동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. 모르겠습니다. 아, 모르겠어요. 제가 할 줄은 잘 모르고요. 그냥 이제 회장님이나 등등 또 우리 오셨던 분들이 연락을 그 후에도 주셨거든요. 문자도 주시고 반가웠다고. 아,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또잘 지도해 주시면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. 지금 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잘또 나누고 또잘 협력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. 또이 자리에는 선덕 보육원 담임 배성기 목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지난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전주시 기독교연합 임원들이 방문하는데 또 통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. 네,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차 됐는데요.
그동안 이제 연합회 활동을 지금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준경 목사님 모셔서 또 활동을 하고 싶고,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또 성도가 있는데, 교회로 그동안에 이 연합회에서 또 소홀히 좀한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회장단들하고 자연스럽게 매치해서 우리 목사님도 연합 활동도 하고 전교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,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. 예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네. 예,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 김상기 장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장로님, 3년여 동안 교회가 안정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 오셨는데, 그동안 그 활동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내용은 없었고, 처음부터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모든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,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, 우리 목사님의 헌신, 이것이 전부 다 같이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고맙습니다.